이사야서 제6장.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또한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여섯 날개를 가진 채서 있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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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 기둥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하더라. 그때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또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거니와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매 그때 스랍들 중에서 하나가 부직개로 제단에서 살아있는 숯을 취해 손에 들고 내게로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불법이 제거되고 너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이 백성의 마음을 우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둔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닫을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기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시되 도시들이 피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며 또 주가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땅 한가운데에 버림당하는 일이 심히 많을 때까지니라. 그러나 그땅 안에 여전히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을 것이 되리라. 보리수 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자기 잎을 떨어뜨려도 그것들의 본체는 그것들 안에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거룩한 씨가 그것의 본체가 되리라 하시더라. 제7장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시대에 시리아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와 그것과 전쟁을 하였으나 능히 그것을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이가 다윗의 집에 고하여 이르되 시리아가 에브라임과 동맹을 맺었다 하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이 흔들리니라. 그때 주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이제 너와 너의 아들 스알 야숩은 세탁공의 밭에 큰 길에 있는 위 연못의 수로꽃으로 나아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조심하고 조용히 하라. 시리아와 함께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의 맹렬한 진노로 인하여 또 이같이 연기를 내며 불타는 이두 개의 나무 조각 꽁지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시리아와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를 써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괴롭히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안을 무너뜨리며 그것의 한가운데 왕을 세우되 다브엘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자 하였도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시리아의 머리는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한 백성이 되지 못하리라. 또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믿으려 하지 아니하면 분명히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라. 또 주께서
다시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를 위해 주 너의 하나님의 한 표적을 구하되, 깊은 곳에서든지 위로 높은 곳에서든지 그것을 구하라 하셨으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으며 주를 시험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오 다윗의 집이여, 이제 너희는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 작은 일이기에 나의 하나님도 지치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한 표적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버터와 꿀을 먹겠고 이로써 악을 거절하며 선을 택할 줄 알리니, 이 아이가 악을 거절하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는 몹시 싫어하는 그 땅이 자기의 두 왕에게 버림을 받으리라. 주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난 그 날로부터 임하지 않은 날들을 가져와 너와 너의 백성과 너의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시리아 왕이 임하는 날이니라. 그날에 주께서 쉿소리를 내사 이집트의 강들의 맨 끝지역에 있는 파리들과 아시리아 땅에 있는 벌들을 부르시리니, 그것들이 와서 다 같이 황폐한 골짜기와 바위굴과 모든 가시나무와 모든 숲을 위에서 쉬리라. 또 바로 그날에 주께서 세내어 온 삭도 곧강 건너 사람들과 아시리아 왕을 써서 머리와 발에 털을 밀고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한 사람이 어린 암소 한 마리와 양두 마리를 기를 것이요, 그것들이 내는 젖이 풍성하므로 그가 버터를 먹으리라. 그 땅에 남은 모든 자가 버터와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은천 개의 가치가 있는 천 그루의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자라는 곳이 되리라. 사람들이 화살과 활을 가지고 거기로 가리니, 이는 온 땅이 찔레와 가시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또 괭이로 갈아야 할 모든 작은 산에는 찔레와 가시들을 두려워하는 일이 거기에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히려 그곳은 소들을 풀어놓는 곳, 작은 가축들이 밟는 곳이 되리라 하니라. 제8장.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큰 두루마리를 취하고 사람의 펜으로 그 안에 마엘살랄 하스바스에 관하여 적으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나를 위해 신실한 증인들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취하여 기록하게 하고 여 대언자에게로 들어가니 그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니라.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그 아이가 내 아버지여 내 어머니여 하고 부르짖을 줄 알기 전에 다마스쿠스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시리아 왕 앞으로 옮겨지리라 하시니라. 또 주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부드럽게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보라, 주가 강하고 많은 강물, 곧 아시리아 왕과 그의 모든 영광을 가져다가 그들 위에 임하게 하리라. 그가 자기의 모든 수로를 지나고 자기의 모든 강둑을 넘어서 유다를 지나가며 범람하여 흐르고 목에까지 이르리니, 오 임마누엘이여, 그가 날개를 펴서 너의 땅을 넓게 채우리라 하시니라. 오 백성들아, 너희가 서로 연합할지라도 산산조각이 나리라. 귀를 기울이라. 먼 나라들에서 온 모든 자들아, 너희가 허리를 동여맬지라도 산산조각이 나리라. 너희가 허리를 동여맬지라도 산산조각이 나리라. 너희가 함께 의논할지라도 그 일이 실패할 것이요, 너희가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 서지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니라. 주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고, 또 내가
이 백성의 길로 걷지 말 것을 내게 가르치시며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떤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할지라도 너희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맹을 맺자 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무서워하지도 말고 만군의 주 그를 거룩히 구별하며 그를 너희의 두려움으로 삼고 너희의 무서움으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될 것이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게는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 되며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리니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걸려 넘어지고 쓰러지며 부서지고 올무에 걸려 붙잡히리라 하시니라. 증언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하라. 나는 자신의 얼굴을 야곱의 집에게 숨기시는 주를 바라며 그분을 기다리리라. 보라, 나와 및 주께서 내게 주신 아이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표적들과 이적들이 되었나니 그것들은 시온산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로부터 나온 것이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슬쩍 엿보고 중얼거리는 마술사들에게 구하라 할 때에 백성이 마땅히 자기들의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심히 괴로운 처지에 놓여 굶주린 채로 이 땅을 지나가리라. 그들이 굶주릴 때에 스스로 초조해하며 자기들의 왕과 자기들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또 위를 쳐다보며 땅을 바라볼 것이로되 보라 근심과 어둠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라. 그들이 어둠으로 쫓겨나리라. 제9장.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이 괴로움을 당하던 때의 흑암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때에는 그분께서 처음에 수블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거하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 곧 그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주께서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되 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으나 그들이 수확 때에 기뻐하며 사람들이 노략한 물건을 나눌 때에 기뻐하는 것 같이 주 앞에서 기뻐하오니 주께서 미디안의 날에 행하신 것 같이 그의 짐을 맨 멍에와 그의 어깨의 지팡이와 그를 학대하는 자의 막대기를 꺾으셨나이다. 용사의 모든 싸움에는 어지러운 소리와 피에 젖은 옷이 있으나 이 싸움에는 불을 지피는 땔감과 불사르는 일이 있으리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매 그것이 이스라엘 위에 임하였으므로 온 백성 곧 에브라임과 및 사마리아 거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돌 무화과 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들로 그것들을 대체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함께 합치시리니 앞에는 시리아 사람들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들이라.
그들이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백성이 자기를 치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주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하루에 이스라엘로부터 머리와 꼬리와 가지와 골프를 끊으실 터인데 나이 들고 존귀한 자는 그 머리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대언자는 그 꼬리니라.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하게 함으로 그들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였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젊은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 중에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리니 이는 모든 사람이 위선을 행하는 자요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이며 또 모든 입이 어리석음을 말하기 때문이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사악함이 불같이 타올라 찔레와 가시를 삼키고 빽빽한 숲에 불을 붙이매 그것들이 연기가 올라가는 것 같이 올라가리라. 만군의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그 땅이 어두워지며 그 백성은 불을 지피는 땔감 같이 되리니 아무도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그가 오른손으로 움켜쥘지라도 줄일 것이요 왼손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각각 자기 팔에 살을 먹으리니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함께 유다를 치리라.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제10장. 불의한 법령을 포고하고 자기들이 제정한 무거운 법을 기록하며 궁핍한 자를 따돌려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하고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로부터 권리를 빼앗아 과부들을 탈취물로 삼으며 아버지 없는 자들을 강탈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징벌하는 날에 멀리서 올 황폐함 속에서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너희가 누구에게로 피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가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남겨두겠느냐? 나 없이는 그들이 갇힌 자들 밑에서 머리를 숙이며 죽임당한 자들 밑에서 쓰러지리로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노는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분의 손은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오, 내 분노의 막대기 아시리아 사람이여. 그들의 손에 있는 지팡이는 내 경론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위선을 보이는 민족을 치게 하며 또 그에게 명하여 나의 진노의 백성을 쳐서 노략하고 탈취하게 하며 거리의 진흙같이 그들을 짓밟게 하리라. 그러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적지 않은 수의 민족들을 파괴하고 멸절시키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통치자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냐? 하맛은 아르박과 같지 아니하냐? 사마리아는 다마스쿠스와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우상들을 섬기는 왕국들을 이미 찾아내었나니 그 왕국들의 새긴 형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형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녀의 우상들에게 행한 것 같이 예루살렘과 그녀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가 자신의 모든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행한 뒤에 내가 아시리아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그의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그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분별 있는 자라.
내가 백성의 경계를 옮기며 그들의 보화를 강탈하고 또 용감한 자같이 거주민들을 굴복시켰노라. 내 손이 새집을 얻듯 백성의 재물을 얻었으며 사람이 버려진 알들을 줍듯 내가 온 땅을 거두어들였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도끼가 도끼를 가지고 찍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자랑하겠느냐? 톱이 톱을 켜는 자를 향하여 자기를 높이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드는 자들을 향하여 자기를 움직이려 하며 지팡이가 마치 나무가 아닌 것처럼 자기를 들어 올리려 함과 같도다. 그러므로 주곧 만군의 주가 그의 살진 자들 가운데 야위게 하는 것을 보내며 불이 붙는 것 같이 그의 영광 밑에서 불이 붙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리라. 그것이 하루에 그의 가시와 찔레를 태우고 삼키며 그의 숲의 영광과 열매를 많이 내는 그의 들의 영광을 소멸시키되 혼과 몸둘 다를 소멸시키리니 그들은 마치 깃발을 드는 자가 힘을 잃는 때와 같이 되리라. 그의 숲에 남아있는 나무의 수가 적음으로 아이라도 능히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의 집에서 도피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들을 친 자를 또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진리 안에서 의지하리니 남은 자들 곧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강하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리라. 비록 너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그들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정해진 멸망이 의와 더불어 넘쳐 흐르리니 이는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미 작정한 멸망을 온 땅의 한가운데서 이룰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오 시온에 거하는 내 백성아, 그 아시리아 사람이 이집트가 행한 방식대로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지팡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주 잠시 후면 경로가 그치고 그들의 멸망 속에서 내 분노가 그치리라. 만군의 주가 오렙 반석에서 미디안을 사륙한 것처럼 채찍을 휘둘러 그를 치리라. 그의 막대기가 바다 위에 놓였던 것 같이 그가 이집트가 행한 방식대로 그 막대기를 들리라. 그날에 그의 짐이 너의 어깨에서 제거되고 그의 멍에가 너의 목에서 제거되며 그 멍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부서지리라. 그가 아얏에 이른 뒤 미그론을 지나서 믹마스에 자기 짐을 쌓아두었고 그들이 통로를 넘어가서 게바에서 머물 곳을 정하며 라마는 두려워하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였도다. 오 갈림에 따라 너의 목소리를 높일지어다. 오 가련한 아나도사, 그것이 라이스에까지 들리게 할지어다. 만매나는 옮겨졌으며 게빔의 거주민들은 스스로 모여서 도망하는도다. 그날에 그가 여전히 노베에 머무르며 시온의 딸의 산, 곧 예루살렘의 작은 산을 향하여 자기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곧 만군의 주가 두려움으로 그 가지를 꺾으리니 키큰 자들이 찍혀 쓰러지고 오만한 자들이 겸손해질 것이요 그가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어 내리니 레바논이 강한 자로 말미암아 쓰러지리라.